자, 수정 근사치입니다. 이때가 되면 농민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솔직히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. 자, 왜? 아, 첫째, 꽃이 잘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고, 그 다음 순이 확 치고 나가진 않겠느냐, 결과적으로 수정해 놓고 순이 나가면 열매가 순한테 지는 거니까. 근데 요때는 서로가 좀 날카로워. 자, 해답은 누가 봐도 꽃이에요. 꽃이 이쁘고 크게 들어오면 순이 좀 나가도 열매가 잘 안 틀어져요. 꽃이 찌지부지하고 왠지 모르게 약하니까 이게 입줄기한테 지는 거지. 근데 계속 꽃을 보세요. 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. 자, 항상 생기가 있어야 돼요. 생기가. 이건 지금 지쏘가지를 못 이겨서 돌았어요. 왜 도냐? 크다가 팡 크니까. 팡 크면 즉 돌아요. 그래, 꾸준히 키우세요. 꾸준히. 이 모든 게 산불 요즘 산불 지금 영상이 나와서. 자, 아무쪼록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꽃이에요, 꽃. 하여튼 꽃이기 때문에. 자, 꽃의 활력을 증각시키는 건 누가 뭐래도 물이에요. 그리고 꽃이 형성된다, 이거는 인산이 더 많은 작용을 해요. 자, 인산을, 자, 이렇게 깨알 홍보해야 되나? 피슬림을 치시고, 도저히 꽃이 잘 안 만들어진다, 그럼 인산을 간주해야 돼요. 간주할 때 물은 최소화하시고. 이게 꼬리 컨설팅이에요. 물이 들어가야 모든 게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물 여하에 따라 너무 많은 생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면 이 물질을 잘 해야 돼요. 자, 그런 차이고. 뭐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. 이 수정할 때 꽃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. 꽃은요 미리 만드는 겁니다. 수정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. 미리 딱 그리 육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, 정식해 놓고 계속 꾸준히 어떻게 하면 꽃을 안 끊기게 계속 만들어 주겠느냐. 제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. COC 방식은 꽃이 안 끊긴다고. 꽃이 안 끊기니까 계속 참외를 딸 수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되죠. 자, 그럼 되고. 그래서 기비, 추비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. 웨이브 팜 제 방식, 밸런스 농법 제 방식, 모든 건 물결처럼 가야 돼요. 너무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되고 항상 잔잔하게. 그렇게 봐요. 자, 너무 잘 크면 온도 좀 낮추세요. 그래야지 수정이 잘 돼요. 열매를 수정한 그 모든 수정하는 순간부터는 열매가 기준입니다. 자, 참고하세요. 이상합시다.